글로벌 뷰의 김예슬입니다.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폭스바겐의 계열사인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.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PO가 될 예정인데요. 이 폭스바겐은 오는 29일에 이 포르쉐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포르쉐의 기업 가치는 약 700억에서 750억 유로, 우리 돈으로는 약 97조에서 104조 원 수준인데요. 이 당초 폭스바겐은 포르쉐의 기업 가치를 최대 850억 유로에서 내다보긴 했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겁니다. 이 포르쉐의 주식 우선주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장이 되는데요. 이 폭스바겐 는 이를 통해서 약 1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폭스바겐의 IPO가 진행이 되면 오는 12월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조달 금액의 49%를 2023년 초에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고요. 또 나머지 자금은 배터리 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포르쉐 IPO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서 독일 차량 판매 관련해서도 계속 보겠는데요. 이 테슬라는 올해 독일 내 차량 판매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한 임원은 테슬라의 독일 공장은 매년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. 지난해 테슬라는 독일에서 약 4만 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고요. 올해는 8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날 테슬라는 중국 내 일부 도심 전시장의 폐쇄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에 정상적인 속도로 중국 내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. 로이터는 테슬라가 폐쇄 기간 동안 트래픽이 급감했던 베이징 등 도심 쇼핑몰 전시장을 폐쇄할 계획이고 또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가능한 저렴한 교외 지역 매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테슬라에게는 두 번째로 큰 주요 시장 이기도 하니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독일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도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가 많이 팔렸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도 보고 있는 만큼 관련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웰스파고가 이 어도비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 어도비가 200억 달러의 피그마를 인수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 투자자들은 방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어도비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했고요. 또 목표가는 425달러에서 310달러로 내렸습니다. 이 실망스러운 실적에 이어서 피그마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충격을 줬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 이 어도비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도구 제품군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최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. 그런데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년도 최고치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런데다가 회사가 매출의 약 50배에 달하는 피그마를 구매한다는 건 놀랍다는 설명입니다. 이 어도비의 이번 인수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. 이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출시를 앞둔 비디오 게임의 테스트 영상이 해킹으로 유출이 됐습니다. 이 사고로 장 초반 테이크 투의 주가도 흔들렸는데요. 현지 시간 19일 한 해커가 이 게임 유저의 커뮤니티에 게임의 출시 전 영상을 게시했습니다. 이 영상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 온라인 게시판에도 퍼졌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데요. 이 해커는 자신이 지난주 우버의 데이터를 해킹했던 사건과 동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은 게임 영상 유출이 사이버 보안 투자와 해커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이 게임 사이트 록스타의 단기 운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지만 이 테이크2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이 간밤 테이크2의 주가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더니 장 마감 직전에 상승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달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주가가 30% 하락하기도 한 이 테이크2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